최근 시중은행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.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. 네, 장가희 기자 안녕하십니까? 네, 최근에 이 하반기 채용을 은행권이 시작을 했죠. 네, 맞습니다. 예.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채용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. 예. 정부 일자리 정책에 맞게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. 예.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이 보험, 카드, 또 한국은행과 금감원을 비롯한 이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하반기에만 3천 명 이상을 뽑을 예정입니다. 예. 그렇군요. 이 중 시중은행의 경우에는요, 이 KB국민은행은 500명, 또 신한은행은 450명, 우리은행은 400명을 뽑는데요. 이 대졸 신입 직원과 이 글로벌 인턴 그리고 전문 직무 직원을 모두 포함한 숙제입니다. 예. 이 KB하나은행은 하반기 신입만 250명을 뽑겠다고 했고요. 예. 또 IBK기업은행은 250명, 또 NH농협은행은 150명 채용을 확정했습니다. 예. 이렇게 되면 올해 6대 은행 채용 규모는 2,350명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1,000명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. 거의 두 배가 늘어난 숫자인데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이렇게 호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? 맞습니다. 예. 이 시중은행의 실적은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상반기만 보더라도 이 신한금융은 당기 순이익이 1조 8,891억 원, 그리고 KB금융은 1조 8,60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. 예.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이 때문에 채용 여력이 커졌 으니 이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맞춰서 이 채용 인원을 좀 늘려라 하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이죠. 예. 그래서 지난 13일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이 채용 박람회를 대규모로 진행을 했는데요. 예. 이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은 취업 준비생들로 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. 특히 이날 6개 시중은행에서는 이 현장 서류 전형과 이 약식 면접만으로 공개 채용 서류 전형 이 합격자를 뽑는다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. 예. 이날 김도진 IBK 기업은행장도 직접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. 네, 제가 만약에 은행권 구직자라면 이곳을 한번 꼭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취지는 좀 좋아 보입니다. 그런데 관건은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나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죠. 맞습니다. 예. 이 일자리 박람회는 민간 은행이 주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예. 주최하는 행사지 않습니까? 예.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서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를 부탁한다면서 이 민간 은행들에게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해. 했죠. 예. 그런데 은행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실상 채용 규모를 이렇게 늘리는 데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이 최근에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이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. 이 대출도 이제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1억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도 하고요. 예. 또 환전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통장도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이처럼 은행 지점에 방문할 필요가 사라진 상황에서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지점을 통폐합하고 있습니다. 지난 2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4대 은행 영업점수는 3,700개 정도로 지난해 말에 비해서 86곳이 감소를 했습니다. 예. KB국민은행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에 64개 점포를 없앴습니다. 예. 이렇게 지점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인력이 줄 수밖에 없겠죠. 그렇죠. 네, 직원들에게 몇 년치 연봉을 좀 더 줄 테니 괜찮은 조건으로 희망퇴직, 이 명예퇴직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지난해 은행권이 지급한 해고 급여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8,600억 원 정도가 되고요. 예. 또 우리은행이 1,800억 원 정도, 신한이 944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상황이 좀 사실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최근 시중은행들에게 5년간의 채용 계획을 보고받았다고요? 맞습니다. 예. KB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 앞으로 5년간 몇 명의 직원들을 채용할 것인가 금융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. 금융위가 직접 채용 규모 부분에 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사실 은행권이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통폐합이 그 지점 통폐합과 그 희망퇴직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예. 또 비대면 거리가 활발해지면서 인력 수요는 많지 않은데 정부 정책에 호응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환경과는 좀 엇박자를 내면서 채용 인원을 대폭 늘리고 이렇게 되면
되면 나중에 좀 부작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우려스럽습니다. 예. 시중은행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또 이러다가 또 대량으로 희망퇴직 사태가 오는 것 아닌가, 또 IT 업무 등 또 전문 인력 이외에 일반 행원을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또 어떻게 이들을 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채용 숫자를 늘리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정부가 이렇게 압박까지 하면서 늘리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맞습니다. 말씀이시죠. 네. 예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은행권 채용 얘기 나눴습니다.